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 TV 광민아입니다. 현재 시점이요. 부동산 가격이 꼭지일까요? 아니면 아직 상승 중일까요? 아무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전체적으로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것이 부동산 가격인데요.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특히 부동산 갭 투자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다양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부터 먼저 시작해 보시미 실패율을 낮추는 길 아닐까 합니다. 어떤 지역의 호재와 함께 기회가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오늘의 영상 시청자 구독과 좋아요 클릭하는 센스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중현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천 요기저기 TV 박중현입니다. 오늘은 부천 아파트 갭투자 어디가 좋을까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부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 호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발표됐던 자료를 보면 GTX B와 GTX D가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지나게 돼서 부천 종합운동장역 인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소사 대곡선으로 인해서 소사동과 부천 종합운동장역 인근, 원정동 인근, 그리고 대장 홍대선으로 인해서 대장동, 오정동, 원정동, 고광동 인근, 그리고 신구로선으로 인해서 옥길지구와 제2경인선으로 인해서 옥길지구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부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계획들을 보면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 있고 종합운동장 1원 역세권 융복합개발 그리고 영산분해산업단지 부천 대장신도시 부천 역곡 공공주택사업 오정동 군부대 이전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도권에서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3080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부천에서 진행될 예정인 부천 도심 복합 사업 등이 있는데, 먼저 역세권 주거상업 고밀지구에는 소사역에 한 곳, 중동역에 두 곳, 준공업 주거산업 융합지구로는 송내역에 한 곳, 저층 주거지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로는 원미동 한 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각종 부천시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해서 서울 사람들과 외지인들이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서울 거주자의 매수 증가 지역을 한번 봤습니다. 2021년 6월 달 아파트 매매 건수를 봤는데요. 수도권에서 서울 사람들이 많이 매수한 지역을 보면 남양주시가 첫 번째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의정부시, 평택시, 부천시, 시흥시, 고양시 일산 서구, 김포시, 고양시 덕양구, 화성시, 인천시 부평구 순이었고, 특히 부천시는 6월 달에 거래된 664건 중약 22%인 146건을 서울 사람들이 매수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외지인 매수 증가 지역을 봤는데요. 첫 번째가 평택시고, 두 번째가 남양주시, 네 번째가 인천시 부평구, 네 번째가 부천시, 다섯 번째가 시흥시, 화성시, 의정부시, 고양시 일산 서구, 안성시, 김포시 순이었습니다. 특히 부천시는 6월 달에 전체 664건의 아파트 거래 건수 중약 34%인 226건을 외지인들이 매수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아파트 서울 거주자 매수 증가 지역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 남양주시가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의정부시, 세 번째가 부천시, 시흥시, 인천시 부평구, 평택시, 고양시 덕양구, 김포시, 인천시 계양구, 고양시 일산 서구 순이었고, 부천시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전체 5,013건 중 24.4%인 1,224건을 서울 사람들이 매수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외지인 매수 증가 지역을 봤는데요. 평택시가 가장 많았고, 두 번째가 인천시 부평구, 세 번째가 남양주시, 네 번째가 부천시, 시흥시,
인천시 연수구,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 서구, 인천시 계양구, 의정부시 순이었습니다. 특히 부천시는 전체 건수 5013건 중 38.6%인 1934건을 외주인이 매수했고, 특히 눈여겨볼 것은 인천시 부평구와 연수구, 남동구, 서구, 계양구에 대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매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부천시에서 진행될 예정인 각종 개발 호재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호재 말고도 최근에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중상동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중상동 리모델링 WGTX 대형 개발 사업 추진 부천이 들썩인다 라는 제목으로 한아름 마을 6월, 금강마을 내년 초 조합 설립인가 목표로 리모델링 추진 신호탄.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상동에는 한아름 마을과 반달 마을, 그리고 중동에는 금강마을, 한라마을, 포도마을, 은하마을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면 동력 인근에 한아름 마을과 반달 마을이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중동에는 상동역과 부천시청역, 신중동역 인근에 한라마을, 금강마을, 은하마을, 포도마을 등이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동 신도시의 타 단지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다음은 부천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 순위를 봤는데요. 2021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자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한라마을 주공 2단지, 금강마을, 미래내마을 은하수, 부천 일루미스테이트, 그리고 반달 동화 순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한라마을, 금강마을, 미리네마을, 반달극동, 설악주공, 그리고 반달동화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상동 아파트에 대한 갭투자 현황을 봤는데요. 최근 3개월 동안, 즉 5월달부터 10월달까지의 갭투자 현황을 봤습니다. 가장 갭투자가 많은 곳이 상동의 반달마을이고 다음이 덕유마을, 미리네마을 순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리모델링 추진단지가 반달마을, 덕유마을, 미리네마을, 금강마을, 한라마을, 그리고 포도마을 등이었습니다. 즉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 갭투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매매 수급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우위지수는 0부터 200 범위이며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 매도자 우위시장을, 100 미만일 경우에는 매도자가 많다, 즉 매수자 우위시장을 의미합니다. 이 파란색 선은 서울에 대한 매매 우위지수이고 이 붉은 선은 경기도에 대한 매매 우위지수입니다. 서울은 연초에 매수자가 많은 매도자 우위시장이었다가 점진적으로 100 이하로 됐다가 최근엔 다시 매수자가 많은 매도자 우위시장으로 전환이 됐고, 경기도 역시 매도자 우위시장이었다가 매수자 우위시장, 그리고 최근에는 매도자 우위시장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전세 수급 동향을 보겠습니다. 전세 수급지수는 0에서 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 비중이 높음을 얘기하는데요. 이 파란색은 서울이고 이 붉은색은 경기도입니다. 서울은 공급 부족이 매우 심각했다가 점차 완화됐지만 다시 최근에는 공급 부족이 심화하는 모습으로 바뀌었고,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한 상태입니다. 결론은 서울과 외지인들의 부천 아파트 투자가 증가되고 있고, 부천의 다양한 개발 호재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는 리모델링 사업이고, 이 리모델링 단지에서 갭투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도는 매수자 우위시장에서 매도자 우위시장으로 전환이 됐고, 전세난은 지속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양한 호재로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 바로 부천인데요. 부천을 중심으로 갭투자 현황과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정리를 참 잘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네오비 송서남북과 함께해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송서남북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